그래서 먼저 뭐 유진이가 어쩌고 저쩌고 when she was young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고 뭐 여기 came이냐 has come이냐 이거네 첫 번째 빈칸에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came이든 has come이든 왔단 얘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유진이가 여기 왔다. when she was young. 뭐 끊어 읽기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when she was young의 뜻은 뭐예요? 그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이 뜻이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 갖고 앞으로 날립니까? when을 만들어서 넘기겠죠. 그쵸? 언제?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뭐겠어? came이겠죠. 그쵸? Eugene came here when she was young. 유진이는 그녀가 젊었을 때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안 된다는 얘긴데 왜안 되죠? 뭘로 말로는 설명 못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이 쿡이야, 덩어리야. 그녀가 젊었을 때몇시몇분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죠. 이와 같은 시제, has come 같은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부르는데 현재 뭐라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고 중학교 때 맨날 시험 문제 낸다 그랬죠. 그 시험 문제를 왜 자꾸 낼까?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기 어려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이슨 메디컬 사이언스 for 4 years 하고 있죠. 메디컬 사이언스는 뭐겠어요? 의료과학이죠. 의료과학. 의학이라 하면 되겠죠. 의학. 됐습니까? 보니까 뭐 스터디드 아니면 헤즈 스터디드 했으니까 뭐 재준이군요. 재준이가 의학을 그다음에 for 4 years의 뜻은 4년 동안이죠.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의학을 뭐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란 얘긴데 for 4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For 4 yea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뭐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주말에 막 계속 보강하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 동안? 4년 동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Studied 하고 has studied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지금 답이 될수 있는 건 이렇죠. Studied하고 has studied하고 둘다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studied가 들어갔을 때하고 has studied가 들어갔을 때 뜻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다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녀석은 뭐냐면 나정이네요. 나정이가 TV 드라마를 뭐 이거 왓치니까 봤단 얘기를 하란 얘기죠. TV 드라마를 그래놓고 a week ago가 왔죠. a week ago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 전에란 뜻이죠. 그렇죠? 일주일 전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watched밖에 안 되는 거죠. watched. 그럼 답은 1번하고 2번입니다. 둘다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이 그거니까 이 책의 정답에는 뭐가 나와 있겠다? 2번이 답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도 이 자리에 재준 studied medical science for 4 years 되고 재준 has studied medical science for 4 years 둘다 돼.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studied도 되고 has studied 둘다 됩니다. 근데 뜻은 달라진다고 했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선택한 얘는 무슨 뜻이 된 거냐? 재준이가 4년 동안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해 왔는데 언제도 공부한다는 뜻인 거 이건 현재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준 has studied medical science for 4 years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 속에는 재준이가 언제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들어있어요. 언제 공부를 시작했습니까? 4년 전에 시작했고 쭉 공부했으면 현재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그림인데 재준 studied the medical science for 4 years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아이씨, 자리가 모자라네. 여기다 그릴게요. 할수 없이. 재준 studied the medical science for 4 years는 어떤 그림이냐. 여기 현재가 있죠. 그럼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 재준 studied the medical science for 4 years는 그냥 뭐 했다는 얘기니까 4년 동안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했다는 얘기야. 근데 언제는 공부하지 않는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4년이란 공간 동안 공부를 했다는 얘기고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가능은 한데 알겠습니까? 뜻은 달라진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여기에는 자, A하고 C는 빼박 과거 시제야. 왜냐하면 언제 젊었을 때 언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A하고 C에는 절대로 has 플러스 PP가 올 수가 없어. has 플러스 PP가. 됐습니까? 얘는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둘 다 돼. 근데 뜻은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제가 그거니까 책에 나와 있는 답은 2번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뭔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준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할 수,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4밖에 없고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계속 4년 동안 공부를 해봤다. 공부를 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 뭐 그거네요. 있습니까? 약간 뻔하지 않나요?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일단 무슨 얘기야? 난 여기에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입니까? For 10 years 뭐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야 이거? 계속적인 거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맨날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는 뭐? 첫 번째 순위는 부사라고 하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부사라고 하는데 얘는 언제라서 현재 완료 시제가 안 되고 단순 과거 시제.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쓸 수 있고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기 때문에 얘는 단순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얘기.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거란 말이죠. 왜 제일 많이 나오겠어? 제일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기 Sally has seen the movie once. 그렇죠? 그럼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경험이죠 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 있습니까? 자, 얘를 경험적 용법이란 냄새가 확 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오늘 10시까지 수업할 기세가 좋다. 이렇게 하겠네.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 한 번. 세리는 영화를 몇 번 본 경험이 있다? 한 번 본 경험이 있다. How many times has Sally seen the movi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위에도 경험적 욕구를 느낌이 나게 하는 건 ever라든지 never라든지 befor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경험적 용법이죠. 그럼 경험적 용법인 거 찾았습니까? 그 다음 2번 Mary has already left for Lond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leave London하고 leave for London은 이제는 알죠. 그렇죠. leave London은 무슨 뜻이야? 11시까지 하겠다.
그렇죠. 런던을 떠나는 거죠. 리브포 런던은. 그렇죠. 됐습니까?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뭔 얘기냐? 메리는 이미 런던을 향해 떠났다. 런던을 향해서 출발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뻔하게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지 뭐예요? 완료경험법이죠. 예. 그 메리는 벌써 런던으로 떠났니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죠. 메리는 벌써 런던을 향해 떠났습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더라? Has Mary left for London yet?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완료적 계속 돼가지고 완료적 냄새가 나게 하는 건 yet과 not yet과 already와 하나 남았네. 이미가 올레드인데요. 저스트 맞습니까? 방금이란 말. 저스트 이런 지금 동사를 가지고 완료형 계속 결과적인 형법을 냄새를 맡으라는 거죠. 어느 형법이냐? 방금 떠났다. 벌써 떠났다. 벌써 떠났니? 아직 떠나지 않았다. 이네 가지 유형들이 있었죠. 다섯 가지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hobby. 그럼 무슨 용어 뽑니까 이거? 너무 냄새가 확 나잖아 이거. 무슨 용어 뽑니까 이거? 뭐? 경험적으로 뽑이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never죠. 나는 그의 취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죠. 네. 일단 그거 단어부터 공부하세요. 내가 클래스 카드 단어 그 전체를 해야 돼요. 전체.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Peter has gone to America. 이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어요? 완료된 문법이었죠.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얘를 포함해서 세개 설명하는 거 알죠? 얘를 포함해서 뭘또 더블로 옵니까? 뭐?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Have been to는 뭔 뜻이었어요? 경험적이죠? 가본 적 있다. Have been in은 계속적이죠? 계속 거기 있는다. 계속 거기 간다. Has gone to는 거기 가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다. 결과. 결과적인 거. 이것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아, 여기 완료라고 써놨네. 미쳤네. 결과적인 거였죠. 피터는 미국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그 결과 미국에 있다. 그 다음에 Yuri has been in Paris since last year. 뭐, 비밀 나왔네요. 그니까 유리가 뭐 한답니까? 파리에 쭉 계속 있는데도 이걸 봐도 계속 다 나와요. Since last year 확실하게 밟고 있죠. 확실하게 Since last year 뭔 뜻이에요? Since last year 일단 뭔 뜻이냐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이래로 쭉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 For 10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 답은 5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위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건 현재 완료 시제는 맞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냐 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학교에서 문법 수업했습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아직도 안 했어? 했습니까? 했습니까? 당연히 관계사 했죠. 그렇죠?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죠? 학교 선생님이 잘 알아듣겠죠? 다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얘 설명한 거 중에 모르겠는 게 있으면 들고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넣으면 어떤 대화를 완성할까? 말이 되도록 대화를 완성시키는 거죠.
Have you 해놓고 뭐 시스템 소소 이런 거 보니까 뭐 너는 애네 엄마를 본적 있니 그랬죠. 그랬더니 본 적이 있대. 그쵸. 우리 생일 때만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스기에 생각했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언제? 뭐 했다? 이게 이거 뭐 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는 애네 엄마 본 적이니 하고 싶은 뭐라 하면 돼? 그렇죠. have 플러스 pp의 경험적 용법이죠. 본 적이 있냐? have you seen Anne's mother? 이랬죠. 그랬더니 yes 뒤에 생략된 말 yes I have yes I have seen her. 본적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예요? I saw her an hour ago. 그렇습니까? 왜 I saw her 해야 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언제 봤다? 한 시간 전에 봤다. 훅이야, 덩어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3순위 문제도 또몇 순위 문제랑 똑같아? 1순위 문제랑 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배웠고 모두 배웠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도 배웠고 현재 완료 시제도 이제 정확히 배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과에서 유닛 2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떨 때 단순 과거 시제 쓰고 어떨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고 뭐가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와 단순 현재 시제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계속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어떨 때 현재 완료 시제 쓰고 어떨 때못 쓰고 그런 것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용법인지 이런 것도. 오케이, 여러분 느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투 런던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 왔어. 수 앞에 뭐가 오고 수 뒤에 뭐가 오고 수 앞에 원인이 오고 수 뒤에 결과가 오죠. 수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주는 거죠. 물론 수 혼자 할때 수는 다르지만 매우랑 붙어있지 원래 그게 아니겠죠. 접속사를 쓰는 때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go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있어.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그가 영국으로 뭐 go라는 동사를 한 모양이죠. So, 그래서 he is not in Seoul. 자, 무슨 뜻입니까? 그는 서울에 없대죠. 근데 무슨 시제로 서울에 없답니까? 현재 시제로 서울에 없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형태는 당연히 그렇죠. He has gone to England.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에서 했다면? 이 말을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했다면? 서울에서 했다면 이 뒷부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속에 서울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용법이라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과거에 간건 언제야? 과거 가는 행동은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것이 언제 영향을 끼쳐? 현재에 영향을 끼쳐서 현재 어디였고 여기 또 그런 말도 생략돼 있는 거죠. So he is not in Seoul. He is in England.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에는 없고 영국에는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결과적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비포하고 어거는 뭐 그림으로 맨날 얘기했죠. 이게 투 데이즈 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고, 그렇죠? 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라 했죠. 덩어리적 전해줘 비포는. 됐습니까? 투 데이즈 어거는 푹 전해줘. 그래서 뭐 here라는 동사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not도 들어있고 아, 못 들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전해. 그러고 나서 so I don't know about his parents. so 앞에 뭐가 오고 어린 so 뒤에 결과적으로 무슨 시제에 그의 부모에 대해서 모른대요.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 그의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전에 들어본 뭐가 없는 거야?
경험이 없는 거죠. 난 들어본 적 없다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완료경험 계속 돌 거중에 얘를 보고 얘 완료경험 계속 돌 거중에 무슨 용법이다? 경험 용법이죠. 전에 들어본 경험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들어본 적 없는데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면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해놓고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였죠? 미성까지. 그러면 당연히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당연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얘는 왜 안 돼? 언제? 어제. Today 저거 얘는 왜 안 돼? 언제? 이틀 전에. Last weekend 왜 안 돼? 언제? 지난 주말에. 얘는 전부 다 언제라서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얘는 언제라서 안 돼? 지금이라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마오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 부분을 뚝딱뚝딱 뚫어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When? 마오를 여기 굳이 놓고 싶대. 네. 못 들어가는데 여기다 굳이 놓고 싶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와야겠지? I am meeting her in the library now 해야 되겠죠. 네. 내가 방금 무슨 시제로 뜯어 고친 거야? I am meeting her가 현재 시제니? 그쵸, 너는 1학년 때 뭘 배웠냐? 그니까? 그래야지 now가 들어가겠죠. yesterday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yesterday가 들어가고 싶다, two days ago가 들어가고 싶다, last weekend가 들어가고 싶다, 전부 다 똑같이 뜯어 고친 데도 어떻게 고치는데? I met her. 너 도대체 뭔 수업시간 뭘 배웠냐? 으이? 대답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제대로 된 대답할 때도 됐지 않냐? I met her in the library yesterday. I met her in the library 2 days ago. I met her in the library last weekend. 이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얘들 last weekend를 넣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얘를 변화 안 시키고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고 얘를 안 바꾸는 건지 좀 들어갈 수가 없죠? last weekend. 얘가 들어가고 싶고 똑같죠.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since yesterday. 이건 되겠죠. 내용은 좀 이상하긴 해. 그렇습니까? 내용은 되게 이상하잖아. 그쵸?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since yesterday. 뭐 그치야? 나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녀를 들어가면서 만나보니까 같이 살아? 내용은 이상하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have냐 don't냐 did냐 has not이냐 are냐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lived란 동사가 보입니다. 거기에도 보입니다. for 3 years는 뭔 뜻이죠? 3년 동안이죠. 그럼 뭐 좋아할 수 있는 건? They have lived he there for 3 years.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건인지 얘기해주면 현재 완료 시제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 Have you already eaten lunch?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역법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y have lived there for 3 years 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3년 동안 계속 거기에 살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have you already eaten lunch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묻는 거 안 가르쳐줬어. 이거 해석하면 너는 벌써 점심 먹었는 거. 근데 나는 분명히 벌써 할 때는 이거 안 쓴다고 그랬어.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거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 벌써 점심 먹었니? 라고 궁금하면 어떻게 묻는다 했죠? Have you eaten lunch yet? 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벌써는 yet이야.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벌써 뭐뭐 했니? 라고 물을 땐 yet을 쓰는 게 정상이야. 그렇습니까? 자, 근데 already는 원래 묻지 않는 문장에 여기에 대해서 뭐 Have you eaten lunch yet? 했을 때 어 벌써 먹었을 때 Yes, I have already eaten lunch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already를 묻는 문장에 썼을 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상대방이 벌써 점심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볼 때는 already를 쓰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대충.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벌써 점심 먹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야! 너 벌써 점심 먹었냐? 이럴 때는 already를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벌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할 때는 yet을 쓰는 게 정상이야. 그렇습니까? 그냥 약간의 말의 느낌의 차이가 달라지는 게 뉘앙스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already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도 용법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왜? 자, 그래서 3번에서 얘나 얘나 공부했다 아닌데 이거까지는 잘 봤다. 그러면 네가 지금 여기서는 왜 잘 다녀간 거야? 그치? 근데 얘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성격은 맨시고지 0의 성격이나 와 윗거구나 똑같은 질문도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쿨이기 때문에 방금 말할 수 없어. 그니까? 얘는. 이건 되는 것까지 아직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선택만 다 있는 거야. 이거? 그거 한 번 본 적 있다. 그치? 그다음에 이건 여기에 10년 동안 끊어서 살았다는 거야. 그니까? 다음에 또 말려놓고 계속 바꾸니까 네가 미리 생각해봐. 내가 또 해. 맞을 뿐이 없잖아. 내가 틀리는 게 뭐가 하나. 그니까 가끔 그게 난 열받고 있는 것 같은데 치는 거 이거는 내가 찾아볼게. 무슨 대답해. 대답해 자식아. 그다음에 이건 절대 해본 게 없거든요. 이건 정말 이건 많이 얘기해서도 세계 공부하는 거 가보는 거 이거 외에는 이런 게 자꾸 안 보이네. 이거 모른다고? 이건 일단 아이싱이라는 거 자체가 분명한 게 힘들어. 그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자, 뭔가 배운 건 배웠지. 근데 이건 뭔 뜻이냐? He has been to you. 이건 뭔 뜻이냐? 그는 영국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그럼 이 내용을 만약에 성공을 지는 건 그는 지금 뭔 뜻이냐? 성공을 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성공을 못 해. 그럼 여기에 그는 영국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어야 된다. 됐습니까? 일단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아, 이거 봐라. 서울에 없었겠네. 그래서 영국에 가버려서 여기 없어야 되네. 얘는 이거는 확실하게 답이 아닌 줄 알았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확실히 답이 없는 겁니다. 전에 만나본 경험이니까 그리고 before는 얘기했듯이 우리말에서 어고나 before나 해석은 똑같이 전에 가 있어. 근데 이 현재 완료시제라는 자체가 우리말에 없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설명할 방법은 좀 나한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50년 전에 언제다. 니폰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동물이 적절해가지고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비포하고 어구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따로서나 한국말을 설명해야 돼. 한국말에 없는 걸 설명하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니까? 예, 그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해준다? 아, 이건 적었다고 훔쳤단 말이야? 아, 내가 잘못 해준다. 아, 내가 잘못 해준 거네. 그래? 잘못 해준 거네. 됐어? 고소로 가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갑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뭔 대화랍니다. 일단 I went to Egypt last year. went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죠 여기에. 그렇죠? 뭐 때문에? last year. 그렇죠? 언제? 작년에. 언제란 중요. 그러니까 난 작년에 이집트를 갔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gone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last year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갔다. Have you ever been to Egypt? 이번에 뭘 듣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뭘 듣고 있어? 의견입니다, 이거. 경험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have been to를 썼죠. 이집트에 가본 경험이 있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는데, but someday I hope to go there. 대어는 뭐 대신 왔습니까? Someday I hope to go. 이집트 고 이집트 이렇게 쓰고 이집트 투 이집트에 좋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뭐라 했는데 그렇지만 이 말로 언젠가는 나는 뭐 한다? 희망하는 거죠. 이집트에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가봤다고 했어 안 가봤다고 했어? 가봤어. 가본 적이 없다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됐다? No I haven't 뒤에 생겼던 말 No I haven't No I haven't I haven't 왜? No, I haven't in Egypt입니까? Been to Egypt가 생겼죠. Been to죠. 가본 적이 없다니까. No, I haven't been to Egypt before. 전에는 가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뭔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예, 뭐 완전 틀렸네. 숨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스토 니즈라도 바뀌지. 그렇죠. 뭐 영어 수미가 영어 공부하는 얘기인데 since she was 7 years old since she was 7 years old 여기 뜻이 뭐예요? 7살부터 지금까지 말고 그녀가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할 때 됐다 이제 할 때 됐다. How long에 대한 얼마 동안 그녀가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 그녀가 20살이라면 13년 동안이죠. 14년이겠구나 나이니까. 그렇습니까? 14년 동안 배웠다 이런 얘기죠. For 14 years 또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녀의 나이가 20살이라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For 14 years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Since she was 7 years old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형태는 당연히 has studied고 좀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뭐겠어? 할 때 됐다. 계속 했단 말이죠. 뭐 동안 덩어리 동안 쭉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이게 뭐지? 미쳤나? I had hold 많았어. 자 어쨌든 뭐 이거 보니까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를 어디에서 세종 콘서트 홀이죠 뭐 연주회 하는 장소겠죠 세종 콘서트 홀에서 들어본 적 있다겠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젠 뭐 대시 왔어 이젠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겠죠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가 어땠다 환상적이었다 이 말이죠. 난 들어본 적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I have heard 라고 해야 되죠. 이제 heard 쓸 줄 알아? 네.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고, 그래서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뭘까요? 경험적이고 그렇습니까?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멋졌어, 훌륭했어, 원더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I have heard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부 다 have나 has plus ppg에다가 무조건 같은 것끼리 쓰려고 했으면 이제 위치 체크는 됐죠. 됐습니까? A, B, C, D, E 문장 끝에다가 뭘 쓰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궁금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하고 있습니다. absent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니까 이건 무슨 용법이요? 계속이죠. 그렇죠? 그 무슨 뜻이야?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이죠. 그러니까 absent는 뭔 뜻입니까? 결석한이죠. 결석한.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absent, 결석한. 반대말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와우. 선물 말고 출석한이나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He has been absent. 그가 계속적으로 결석한 상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지금까지? How long since last week? How long has he been absen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 he has been How long has he been absent? 귀 씻어 전부 다 맞습니까? 제가 소리하는 귀를 이렇게 씻습니다. How long has he been absent?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결석한 상태니? 맞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Eugene has already gone to India. 맞습니까? 이건 조금 애매하죠? 네, 완료입니다. 얘는 뭐? 완료이자 결과죠. 됐습니까? 왜 완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미 행동을 해보았다니 있고 왜 결과라고 보면 그렇죠. 오늘 가버려서 그게 오늘 없다고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무조건 완료야. 이건 무조건 결과야. 이건 무조건 뭐 계속이야. 이건 무조건 경험이야. 이런 건 없어. 섞일 수도 있고 그런 건 공통점은 뭐야? 완료든 경험이든 계속이든 결과든 그 공통점은 뭡니까? 무슨 일이 언제 생겨서? 과거에 생겨서 그것이 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어떤 경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계속 그 행동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끝내서 방금 전에 끝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과거에 무슨 짓에서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 쏘 하고 블라블라블라 했듯이 할 걸 생략했을 수도 있고 그게 공통점입니다. 됐습니까? 네,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이건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너는 그 소설을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있니? 경험이 있니죠. 정말 그러지는 경험이죠.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와. 네, Holden has finished taking a bath. 얘 때문에 너무 뻔하죠. 그렇죠? Finish 뭐하다 합니까 이거? 끝내다. 그래서 taking a bath. Take a bath로부터 저 take a bath는 하다라고 이제 take a bath 뭐하다? 있다. 모욕하다. 모욕하. 는 것을 호진이가 뭐 했다? 완료했다, 끝냈다 하니까 너무 뻔하게도 뭐? 완료적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I've posted that on SNS. SNS는 사실, 이거 콩글리시입니다. 진짜? 오늘 SNS 쓰지 않아요. 소셜미디어라고 해야 돼요. 그니까. SNS는 미국 사람들도 안 쓴다 합니다. 뭐 어쨌든, 소셜미디어. several times. 그냥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뭐하답니까? 포스트 인터넷 같은 데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포스팅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저것을 어디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다가 이거 뭔지지 않죠? 세브럴 타임즈 일본 뭐 세븐 타임즈? 그쵸? 아 여기서 세브럴 안에 세븐 들어있는 거 맞아 그렇습니까? 자 세브럴 뒤에는 세븐처럼 세브럴 뒤에는 세븐처럼 세븐처럼 뭐 세븐 세븐처럼 세븐처럼 뭐 치워 세븐처럼 뭐 아이씨 썸 뒤에는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목표 세서 없는 것 이 얘기하는 세브럴 뒤에는 세븐처럼이라고 힌트 줬어 네 셀 수 있는 거에 목표 형 됐습니까? 세브럴은 뭐보다 많고 어퓨보다 많고 매니보다 적은 애매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몇 번이죠? 몇 번? 얘는 일곱 번이라고 합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중요해요. 일곱 여덟. 누가? 일곱 여덟 번. 얘는 일곱 번. 뭐 해본 경험이 있다? 포스팅 해본 경험이 있다. 경험적 용법이죠. 자, 얘가 왜 경험적 용법입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게 세븐이랑 거의 비슷한 말 하나네. 네. 무슨 질문을 찾았지, 사람도 있고. 일곱 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How many times. 몇 번 포스팅 해본 적 있니? 일곱 번 포스팅 해본 적 있다. 됐습니까?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다면 경험적 용법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묶여있어야 될 게 뭐하고 뭐 아니면 뭐하고 뭐네요. 그쵸? 계속적 용법 몇 번 나왔어요? 하우롱에 대한 대답 몇 번 들어있어요? 한 번 들어있죠? 그렇죠. A가 들어있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럼 B하고 뭐하고 묶일 수 있어? B하고 D하고 묶일 수 있고 또 결과적 용법 몇 번 나왔어? 완료적 용법으로 묶였죠. 경험적 결과적 용법 몇 번 나와요?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험적 용법 C하고 E하고 묶여 있어야 되겠죠. 그럼 C하고 B, C하고 E가 묶여 있거나 또는 B하고 D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B하고 D가 묶여 있는 게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뭐 묶고 있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구분할 줄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섞여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has already gone 같은 경우에는 완료했는데 그 결과 인도에 있고 여기는 없다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부사 같은 거 찾죠. 부사 어찌시를 찾습니다. 어찌 끝마쳤다 벌써 끝마쳤다 이런 것들을 찾죠. 얘들이 그것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지 냄새를 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까? 그럼 9번 칼질하기네요. 됐습니까? 누가 에릭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째 라고 써있지만 한 시간 동안으로 보이면 됩니다. 한 시간째 그의 가방을 찾고 있으면 한 시간 동안 찾고 있다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한 시간 동안 무어 그의 가방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다죠. 아 에릭이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릭 has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 For an hou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할 때 됐다.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야? 할 때 됐다. 되는 용법이란 말이죠.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지금도 한 시간,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언제 찾기 시작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어. 그러니까, 자, 에릭이 언제 찾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뭐라고 물어? When did he start to find to look for his bag? 이라고 물었겠죠. 이때는 When has he looked for ya? When did he start ya? When did he start가 무슨 뜻이야? When did he start? 언제 시작했니? 무엇을 looking for his bag? 하?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겠어? 언제 시작했어? 우리말로 언제 시작했어?
이 문장이 있는데 과거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한 시간 동안 찾았다며? 그럼 언제 찾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러면 when did he start to look for his bag에 대한 대답은 he started to look for his bag an hour ago. 됐습니까? 그러니까 Eric has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은 무슨 문장 더하기 무슨 문장이냐? Eric started to look for his bag an hour ago 더하기 he still looks for his bag. 그걸 합친 문장이란 말이야. He still looks for his bag은 무슨 시제야? He still looks for라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He started to look for his bag an hour라고는 과거 시제죠.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한다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한 행동은 start야, look for야? 시작을 했어, 찾았어, 계속한 행동은. 그러니까 has looked for가 된다고, 대표 동사. 그리고 그런 걸 보고는 계속적인 공법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 나오네. 됐습니까? He started to point the door, to paint the door blue 3 hours ago. Now the door is blue.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언제 뭐 했답니까? Started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과거에 시작했답니다. 무엇을? 그분을 파란색으로 칠하? 언제? 3시간 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찍힙니까? 과거에 찍힙니까? 현재에 찍힙니까? 미래에 찍힙니까? 과거에 찍히니까 무슨 시제랑 논다? 과거 시제랑 논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now 이제 자 now the door is blue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so blue. 그래서 he has painted the door blue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 될 수 있어? 여기서는 결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So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제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이냐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5번부터 10번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키야. 지난주부터 지났다는 게 계속 그리고 여러 번 있다 여러 번 이 단어를 몰라서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애매한 많은 숫자를 써줘야 돼요. 7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상분이 하도 끝입니다. 하나는 바꿔. 여기서 완료하고 결과를 맞습니까?
경훈이랑 총무님? 오셨습니까? 경훈이랑 제일 쉬운데, 지금. 그럼 얘는? 얘라고 총무님과? 맞습니까? 약간 뽑네. 그 다음에 결과적 욕법 중에, 잠깐만 다 같이. 결과적 욕법에서 떠난 것 중에 하나는 I have lost 이런 거 약간 떠납니다. 그 다음에 has gone도 떠납니다. I have lost는 과거 이름으로 그대로 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완료도 공사로서 꺼낸 건 완료도 없고 공사로서 꺼낸 건 피니시다 그니까 피니시의 뜻이 끝마치다 뜻이니까 완료했던 뜻이에요. 그니까 그럼 얘는 프로듀에서 사고 몰랐습니까? 세월 타임즈 그니까 여러 번 How many times 여러분들 지금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하고 있다 했죠. 여기 중1부터 중3까지 하는 것 중에서 결국은 한 3년 동안 문법이라는 어떤 분야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문법이라는 분야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고난도 문제. 와우. Have you ever talked to a famous movie star? 또 이거 뭐 또 그거 묻네. 그니까 그건 유명한 영화 배우랑 한 번이라도 아니면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냐? 무슨 적이고 경험 적이고 이거 그렇죠? 그러면 Bob has been to China before. 이거 뭔 뜻이야? 아이고 해서 좀 할까? Bob은 중국에 시간의 동거리 적천에 가본 경험이 있다. 그니까 1번이네요. 그니까 그러면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는 무슨 이거 무슨 뜻이야?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쭉이지. 어떤 질문에 대답이기도 하고,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니까 얘는 뭐였어? 얘가. 그니까, 그럼 얘는 뭐야? Yuri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 Yuri, 이거. 이씨, 눈 안 나. 완료지. 원래니 갔잖아. 그니까, just 갔잖아. 얘는 완료도 already가 있고 그 다음에 I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for 5 years 완료가 벌써거든요 이렇게 계속 또 5 years 5년 동안 계속 영어로 일기를 써왔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계속만 벌써 이상하게 완료가 그래서 12번 다음 대화에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I think you should read this novel, right? 의견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이 소설을 읽어야만 해. 끝내줘. 그니까? 오케이. 그런데 뭐라 그런 다음에 it was interesting. is 못 내주었어요. 있어요. Hello. is 못 내주었어요. 더 novel 내주었죠. 소설이 어떻더라? 언제 어떻더라고 얘기하고 있어? 현재 아 원어가 현재구나 과거에 과거에 재미있었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는 말은 나는 그것을 그 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다니까 I have already read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already가 들어가서 완료적이기도 하고 뭐에 대한 내가 읽어본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완료적인데 경험적인 느낌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칼로 두고 써듯이 뭐 이게 완료다 이건 경험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뜻들이 여러 가지 뜻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We have known each other 답 나왔죠. 이거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서로를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알고 지내왔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시간의 덩어리를 얘기해놓고 갑자기 뭐였어? 툭 찍었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 들어가야 돼?
수업 중이다. 미안. 토킹하면 되나? 일단 내가 자꾸 수업 중에 얘기하면 까먹거든. 문자 한번 보내놔 줄래? 오케이, 땡큐. 오케이, 나내 달치? 그러니까 두개 들어있는 거, 네명 거. 두 개가 한다, 그냥. 오케이, 잘했어. 지금, 땡큐. 자,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뭘 달고 들어가야 돼? Since last year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얘는 바오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동안 얼마 동안 해야 될까? For a long time, 뭐 어떠세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오롱에 대한 내용인데 모르겠어서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오래됐는데. 그 다음에 지난 4월 이후로 지금까지 하우로. 자, since의 특징입니다. since는 뭘 가질 수도 있고, since 어떤 것도 되고, since 누가 뭐 했었다. 여기에 시제를 중심으로 하죠. 얘는 무슨 시제를 했어? 과거 시제. 그러니까 얘는 역할을 나눈 겁니다. 얘는 뭐하고, 얘는 쿡 찍죠? 그렇죠? 얘는 쿡 찍었던 걸뭐 하는 거야? 긁어서 현재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시제의 과거라는 것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제에 막 집중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since I have been 5 years old 이런 애들도 있어. 안돼 그건. 됐습니까? 얘랑 같이 사용되는 누가 뭐 했다가 have 플러스 picking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했다 하고 나서 내가 몇 살이었을 때 이후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5살이었고 이후로 얘는 쿡 찍고 얘가 긁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덩어리가 과오롱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have 플러스 pp라는 다른 이런 형태와 같이 사용되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문제 계속 나오죠.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when에 대한 대답이 사용되어 있다면 단순 과 그것이 그리고 과거에 쿵 찍혀 있다면 단순 과거시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have가 못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have를 넣지 않고 I lost my cell phone on the subway 할수 있습니까? 아니, 할수 있죠. 아, 네. 그쵸? 근데 I lost my cell phone on the subway라고 얘기하는 거고 I have lost my cell phone on the subway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달라? 뜻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니까 그냥 I lost myself on the subway 하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현재 내가 그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시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냥 얘가 없으면 해고 없으면 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다시 찾았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신문 찾아가 봤더니 있어서 찾았을 거란 말이 얘가 없을 때 넣을 수가 있어. 근데 I have lost myself on the subway 하면 찾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왜? have lost 하면 완료경험 계속 돌아가면 모르겠어요. 약간 또 하나 얘기했던 모두 완료 결과라고 그리고 I have lost myself on the subway 하면 내가 지하철에서 폰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지금 폰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 때문에 I have lost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have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이건 앞에 풀어놨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쭉 알고 지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게다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완료경험 계속 돌봐주는 거였어. 계속 알고, 5년 동안 서로를 계속 알고 지내왔습니다. 이런 게, 5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5년 동안 쭉 알고 지냈어,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일단. 아마 빌어봐도 뭐예요? 데이니까 have 들어갈 수 있죠. 있는 문장일 거고요. Have they already gone out? 하고 있죠. 3인칭이니까 have gone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Have gone의 뜻이 무슨 뜻이었는데? 갔다. 과거에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어는 몇인칭? 자, 여기에 없는 사람이 네. 1인칭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사람, 1인칭은 뭔데?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1인칭이고 그리고 have 공원에 여기 고 나오진 않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이미 뭐 해버렸다는 얘기야? 밖으로 나가버렸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벌써 외출했습니까? 그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벌써 외출해서 현재 여기에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현재 여기에 없으려면 1인칭은 여기에 없을 수가 있어? 없죠? 2인칭이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여기에 없을 수 있어? 네. 없죠? 네. 2인칭은 2인칭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 2인칭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Tom and John이 안망기려봤자 they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망기려봤자 we나 we나 you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have gone이니까. 가서 여기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have they already gone ou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이 벌써 외출해서 그 결과 여기에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hey have been to Kerala three times. 뭐 냄새 막 내고 있죠. 여기도 막 나는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ree ti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hree times 세 번 어떤 질문은 many times 그렇죠. 몇 번이나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은 세 번 캐나다에 가본 적 have been to만 해도 경험적 용법인데 거기다 확실하게 how many times까지 넣었으니까 확실하게 경험적 용법이고 they have been to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2 months ago 무슨 뜻이야? 두 달 전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다가 have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달 전에 그녀를 그 쌍둥이들이 뭐 했다? 만났었다라고만 해야지 have 대신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와, 이미지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when에 대한 대답하고 못 쓴다. 됐습니까? 자, 두 문장 한 문장 쓰래. 그렇죠. 그럼 두 문장.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우고 나서 두 문장 한 문장 쓰라고 했으면 당연히 한 문장은 완료 시제. 나머지 한 문장은 현재 시제겠죠. I learned Japanese in 2007. 예,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무슨 뜻이야? 2007년에.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쓰이죠. 나는 2007년도에 일본어를 배웠었습니다. I still learn Japanese. 난 여전히 뭐하고 있다? 배우고 있대. 무슨 시제로 일본어를 배운대요? 무슨 시제로 일본어를 배운대요? 현재 시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다는 얘기도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경험 계속 돌봤는데 뭐겠어 이거? 완료경험 계속 돌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have learned Japanese since. 자,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 됐습니까? 이거는 2007년에 언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야 돼? 이건 when이었는데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하여튼 됐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9년이니까 12년 동안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For 12 years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말을 2019년에 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형 계속 들어가는 문형법이다. 계속적 형법이다. 16번. 다음 미추 질문 중 어색한 것은? 네, 다음 2번이네요. 됐습니까? 또 그거 됐어. 와. Sora had stayed here last spring. 그쵸? 그럼 이 문장이 어법상 잘못됐으니까 발음에 붙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에 일단 어법상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 문장 틀어 얘기해보면
소라가 해즈 주어 동사 붙이죠. 소라가 스테이드 했다. 웨어에 대한 대답. 어디에? Here. 그럼 last spring 어떤 질문이 되는 거야? Last spring의 뜻이 뭔데? 지난 spring인데? 지난 와우 이제 씨 초등학교 4학년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바쁘게 얘기하다 실수한 거죠. 지난 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지난 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When 언제? When. 지난 봄에 작년 봄에 됐습니까? 그럼 last spring을 그대로 놔두고 얘를 고치고 싶으면 소라 네. stayed here last spring 해야 되겠죠. 작년 봄에 여기에 머물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는 had stayed를 놔두고 싶어. 소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머문다는 얘기로 바꾸고 싶어 하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last spring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 봄에 since last spring 해야 되겠죠. 그니까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고쳐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네? 네. 아. 그러니까 this year 무슨 뜻이야 이거? 이번 연도에. 어떤 질문에 대한 거야? 네. 자, 이 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학교에 모형 여기까지 디스티어 빼고 나는 학교에 오래 얘 빼고 지가 개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디스티어 붙였어. 근데 이번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거든요. 디스티어 무슨 뜻이고 올해라는 네.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건가? 왜 대한 건가? 오늘 며칠이죠? 오늘 3월 20일 3월 20일이죠. 그쵸? 그럼 3월 20일 날 이 말을 했다 치자. 3월 20일 날. 예? 3월 19일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월 19일 날 이 말을 했다 치자. 3월 19일 날 누군가가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쵸? 그러면 이 말은 this year라고 써있지만 뭐하고 똑같아? 여러분 대학 3월 4일 날 했죠? 그렇죠? 누군가 3월 19일 날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라고 했다면 이건 이거 19 빼기 4는 뭐예요? 15 15 그렇죠? 그럼 this year 라고 썼지만 this year 대신 얘가 뭐 모르는데? how long? 내가 얘 빼기 얘를 왜 하라고 했겠어요? for 15 그렇죠? for 15 days 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쵸? 15일 동안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학교에 지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this year니까 어? 올해? 언제? 올해? 어?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가 아직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내가 얘기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계약한 이후로 언제까지인 거야 이게? 계약한 이후로 언제까지? 이 말을 하는 시점까지라는 이게 when처럼 보이지만 when이 아니고 가만 뜯어봤더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맞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last year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last year는 현재까지 이어집니까? last year는 뭔 뜻이에요? last year는 작년이라는 뜻이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집니까? 작년이? 안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last year는 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랑 같이 못 쓰는 거야. 만약에 이 문장에 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since last year 이렇게 하겠죠. 2년째 개근 중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Dad has just washed the dishes. 완료경험 계속 골반중에 어쨌든 얘는 완료경험 계속 골반중에 무슨 정법이었냐면 얘가 아까도 같이 확인했듯이 계속적이고 또 경험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올해 지각해본 경험이 없어. 계속 지각 안 했어.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티가 나죠. 완료경험 계속 해가지고 뭐? 뭡니까? 완료죠. 아빠가 방금 설거지 끝냈었다는 얘기죠. 아빠가 벌써 설거지 끝냈니? 라고 묻는 방법 아시죠? 그러니까 Has dad washed the dishes yet? 하시는 거 아시죠? 아직 못 끝냈으면 No, he hasn't washed the dishes
yet 하는 것도 아시죠? not yet도 완료죠. yet이라고 묻는 것도 완료죠. already라고 대답하는 것도 완료죠. just라고 대답하는 것도 완료죠. 됐습니까? Okay, I have painted as a hobby since 2002. 여기 애들은 뭐, as a hobby가 뭐 뜻이죠? 취미로. 그죠, 취미로서 이 말인 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왔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그려왔다고 할 수 있는 거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뭡니까? 여기에 이런 쪽 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가?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2002년부터 지금까지 How long have you painted as a hobby?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미로서 그림을 그려왔어. 그러니까 성민이 얘기인가? When did you start to paint? 그 그림 배우잖아. 그래서 언제 시작했어요? 2002년이면 아니겠네. 만? 2002년도에 뭐하고 계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났나? 몇 년생이야, 니들? 저요? 응. 2005년. 아, 그렇구나. 됐습니까? 아, 2005년도에 사람이 태어났군요. 이러면은, 약간 꼰대 느낌 좀 나겠죠. 2005년도에 사람이 태어났어. 뭐 이런 사람. 그 사람 봤나봐요, 많이. 네, 그 다음. 우빈이란 사람이 우빈 has never taken on airplane. Take on airplane 뭔 뜻이에요? Take on airplane. 에어플레인 타라.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나오고 싶은 게 우빈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덩어리 속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덩어리 속에서 비행기를 타본 뭐가 없다?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고 바오롱에 대한 대답을 쓰면은 계속이었죠. 됐습니까? 계속. 이건 지나가 버렸습니다. 쿡이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덩어리입니다. 마치 둘 다 웬처럼 보이지만 얘는 진짜 웬이지만 얘는 알고 봤더니 19일날 얘기했으면 15일 동안 결석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계속적 연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뭔가 틀린 녀석을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Chines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courses at the university for last year. 여기서 가만 봤더니 Chinese가 참 많은 뜻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 Chinese의 뜻이 뭐 같아요? 중국이 그렇죠? 이거 course는 뭐예요? course는? 코스가 C-O-R-S입니다. 코스 이게 전국이요. 중급 코스 뭐 있는 얘기 못 들어봤어. 중급 코스 초급 코스 네? 중급 코스 초급 코스 중국어 저 과정이라든지 과정 그러니까 왜 과정이라는 얘기는 또 이거 왜 관계 무슨 뜻이야? 약간 이해가 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 대학교에서 중국인이겠냐면요 그 차이니까 중국어. 중국어가 영국어. 대학에서 중국어가 영국어. 뭔가? 오케이. One of 뒤에는, One of 뒤에는, 그러면, 누구 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얘하고, 2번하고 3번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뭔가? 가장 인기 있는 과정들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어는 뭐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시간의 덩어리적 구조를 통해서 과거 지금까지 쭉 되어 왔다는 얘기하고 과거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과정 중 하나가 쭉 성장해 왔단 말이죠. 근데 뭐 그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at the university에서 at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때 at는 맞죠? 주어? 그 대학교에서 네, for last year 뭔 소리야 이거? 작년부터 그렇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겠죠. 얘가 이 부분이 얘랑 같이 어울리려 그러면 이게 현 동물적이니까 for 없어야 돼 있어야 돼 for 없어야 돼 다만 last year만 해서 돼야 안 돼 year 얘랑 얘랑 안 어울리니까
last 이어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의 뜻이 뭐가 돼야 돼? 작년부터 지금까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for last year 하면 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신트 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렇다면 has become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조건이에요? 타우룩에 대한 대답 검색사는 계속 조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부터 17번까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걸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왜 해도 맞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이 나왔어. 그치? 이 문제가 22문제인가? 22문제인가? 뭔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치? 얘는 몇 번을 보는데? 몇 번을 할까? 공부하느라고? 자, 만약에 뭐 10년 동안 성장해왔다, 되어왔다고 싶으면 4, 10 years 보고. 그런 얘기 나왔다. 4 숫자 시간이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since는 어떤 편이야? since는 어떤 거? 농경적인 뜻을 얻고 쓸 수도 있죠. 그니까? 네, 얘는 왜? 아, 이게 이상하게 붙였다고. 아, 한 번만 붙였다고. 아, 그죠? 그, 안 찍었어. 왜 붙여놨을까? 아, 근데 소설력인가? 뭐, 칼질하기죠, 뭐. 소설력이라고 쓰고 칼질하기라고 보면. Is your mother still in Canada? 네, 무슨 뜻이 질문이에요? 네? Is your mother, is she, yeah, is your grandmother still in Canada? Is she still in Canada? 무슨 뜻이 질문이에요? 현재 너의 할머니가 여전히 캐나다에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고. 그랬더니 yes 뒤에 생긴 말 yes. Yes, my grandmother. 아, 우리 대답할 때 되는 말 안 바꾸는가? Yes, she. She has been. Yes, she is. 제가 생략했죠. Is she still in Canada라고 했을까? Yes, she is.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머니는 무슨 시제 어디 있단 얘기야? Yes, she is 하면 언제 시제니? 캐나다에 계시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니네 할머니 여전히 캐나다에 계시니라고 물었으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분명히. 캐나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할머니 여기가 아닌 여전히 그곳인 캐나다에 계시냐고 물었어. 그러니 현재 시제 그녀는 여전히 캐나다에 계신데 그래서 여기 어쩌고저쩌고 있고 뭐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완성된 뜻이 뭐가 돼야 돼? 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종의 꿈이야 이게 되어야 할 거는. 뭐 이런 걸 조물딱조물딱 꺼내서 여기 넣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성빈 무슨 영역 꾸미겠어? 하라고 대답 듣지 않는다. 무슨 영역 꾸미겠어? 이거요? 어. 계속. 그래서 왜? 네? 어? 완료입니까? 왜? 아, 이제 할 때 됐다. 계속적 연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예. 무슨 연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 3 weeks. How many times? 때는 4번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더니, 3주 동안이라는 얘기가 저기 보니까 보이죠? 3주 동안. 네. 됐습니까? 계속적 연구는 거죠. 그럼 계속 있을라 그러면, has been to야, has been in이야? Been 그렇죠. 그러면, she has been in Canada for three
윅스고 캐나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만 is로 바꿔 쓸 수 있지만 in 캐나다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re로 바꿔 쓰면 되겠죠. 거기에 she has been there for 3 weeks 하면 되겠죠. 3주 동안 거기에 계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ABC를 어법상 다르게 붙여나가고 뭐 ever가 있으니까 약간 뻔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전주도 SL가 아닌 거야. 제주도 1리가 없고 왜? 이게 무슨 연구가 됐어? ever가 되는지 보니까 완료경은 계속 그걸로 모를 수 있어. 너무나 예쁘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넌 제주도에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been in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Have you ever gone to도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have. 뒤에 생각하면 Yes, I have been there. 그렇죠. Yes, I have been to 제주도. 가본 적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many times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비동사를 바꾼 거고 나는 거기에 여러 번 뭐 했단 얘기일까 여기에? 난 여러 번 뭐 했다? 가봤다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네? How many times죠? 그럼 여기는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는 게 무슨 효과? 경험적 효과 I have been to there 하려고 봤더니 there가 내 안에 to 있다. 그렇죠. there가 무시했기 때문에 I have been in 제주도야. I have been to 제주도야. I have been to 제주도 many times. 여러 번 가본 적 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경험을 좀 써야 되겠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너무 뻔하게 되어있어. 그니까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가 언제 거기 사신다? 현재 거기 사신다. 그럼 이번에 대어는 뭐 대신 왔어? Live to 제주도야? Live in 제주도야? Live in 제주도겠죠. 그니까 여기에 been there 할 때 이 대어는 I have been there 할 때 대어는 갔다 와봤다니까 I have been to 제주도도 이런 그쵸? 근데 여기에 my grandparents가 live 하시니까 in 제주도도 그니까 in fact 사실은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last weekend last weekend 무슨 뜻이야? last weekend 아, 11시까지 추억하면 되니까 Last weekend에 저번 주말 지난 주말에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에 대한 대답? 네. 그럼 비지스의 형태는 뭐가 돼야 돼? 비지스 돼야 돼? 도대체 뭐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요새 무슨 뭐 해보고 하나 풍겼냐? 어? 대답하면 참 좋지만은 이 타율이 몇 탈 타자 것 같아? 몇 칼 타자 것 같아? 그 네가 맞출 때마다 안타를 친다고 대답한다? 응. 몇 칼 타자 것 같아? 한 2할 내려나? 어? 네. 자, 계속 얘기했던 거 계속 나오고 계속 나와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 계속 됐습니까? 자 아이고 동문장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현재 완료 시제인데 두 문장 하나 했으니 하나는 무슨 문장이고 무슨 시제고 하나는 하나는 현재겠죠 뭐. I lost my library card so I don't have it now. 내가 언제 도서관 도서대 주식 잃어버렸어? 그래서 언제 그 결과 언제 안 갖고 있어? 그쵸? 그럼 내가 과거에 해갖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have야, lost야.
그렇죠.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도 안 갖고 있다고 하면 I have lost 무엇을 my library card. 만약에 여기에 I lost my library card last week가 들어있었다. So I don't have it now. 였다. 그럼 last week가 그냥 못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더라? I have lost my library card. 쿡을 덩어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덩어리 만들어주고 싶은 뭐? Since last week가 되어서 들어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5 days ago가 있었다. 5 days ago가 있었다. 그럼 5 days ago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 쿡을 덩어리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5일 전에를 덩어리 만들어주면 뭐가 되겠어? 영어로 뭐가 되겠어? For 5 days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비추신 ABC를 어법상 바르게 고쳐 뭔가 잘못된 게 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편 글의 종류는 레터죠. 됐습니까? 받는 사람은 기수죠. 대단하다. 어이, 김이감 타자. 몇 탈? 이감 카운트 해봐. 네. 받는 사람은 지수고, 그 쓴 사람은 수민이죠. 사람을 담아서 수민이가 보냈네요. 지수한테. 수민 친구 중에 지수라고 있냐? 없다. 자. 예, 혹시 안 친한 친구 중에 지수라고 있나요? 지수라고는 듣고 잡니다. 이렇게 수민이가 지수한테 편집을 했습니다. 와우, 좋겠다. 수민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in 런던이야, to 런던이야? in 런던이야, to 런던이야? 아, 이제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얘기하는군요. 저 정도면 뭐지 도대체? 이강아, 화이팅! In London. 그러면 여기에 얘를 어떻게 해서 바꿀 건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 계속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민이가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야? 런던인 거죠. 런던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수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오케이. 뭔가 얼마 동안 있냐면 2주 동안 런던에 쭉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요 부분. 됐습니까? 그리고 I have enjoyed. 나는 엄청나게 즐겁대죠. 좀 이따가 it이 뭐 대신 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뭐 2주 동안 계속 런던에 있으려면 I be가 아니고 당연히 I have been to야, I have been in이야. London for 2 weeks.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대답하기도 싫죠, 이제 하루 틀렸다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적이죠. 근데 여기에 I have been to London for 2 weeks는 지금은 런던에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런던 체류 기간이 얼마였다는 얘기고요. I have been to 이게 I have been in London for 2 weeks잖아 지금은. 근데 이걸 약간 문법적인 질문을 던져보기 위해서 I have been to London for 2 weeks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나는 2주 동안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적 문법으로 바뀌겠죠. 지금 있는 곳은 런던이 아닌 거죠. 그렇죠. I have been to London for 2 weeks는. 근데 I have been in London for 2 weeks니까 2주 동안 있었고 지금도 런던에 있다는 얘기로 바뀌는 거죠. in을 to로 바꾸고 to를 in으로 바꿨을 뿐인데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2가 아니고 인이니까 지금 런던에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런던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인거죠. And I have enjoyed it very much. 현재 완료적으로 즐기고 있는거죠. 지금도 즐기고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한거죠. 계속적으로 have enjoyed. 그런 다음에 이제 last Sunday 나오는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죠. 그렇죠. last Sunday가 무슨 뜻이길래 지난 일요일 날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I visited the British Museum with my aunt죠. 됐습니까? 언제 지난주 일요일 날 뭐뭐 했었다니까. 여기 have visited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대형 박물관이죠. 대형 박물관은 나의 고모 이모 숙모와 함께 방문했었다죠. 됐습니까? 나 we are going to see the opera tomorrow. 이제는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미래 계획을 얘기하고 be going to do죠. be planning to do로 바꿀 수 있는 거. 우리는 내일은 오페라를 볼 계획이다, 예정이다. My aunt, 자 여기에 보면 나의 고모 이모 숙모가 뭐 갔다 되돌아왔다. 쇼핑 갔다가 되돌아 오는 행동을 뭐 했다? 완료했단 얘기죠. 그렇죠. 쇼핑 갔다가 오는 행동을 완료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완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I have to close now. 이제는 편지를 쓰는 행동을 뭐 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방금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come의 형태는 뭐? My aunt 답 다 가르쳐줬는데도 답이 안 나오죠. 정말 11시까지 My aunt has come back from shopping. 됐습니까?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어? 방금 되돌아왔으니까 참 그렇죠. 얘를 넣어도 같은 뜻이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방금 완료죠. 뭐만 하고. My aunt had just. 이제 내 성빈이나 수민이가 좀 이제 대답할 때도 안 됐냐. 계속 저러해서 한 11시까지 수업할 태세인데. 어? 수업, 선생님은 제발 대답 좀 하기를 원해요. 맞춤 틀리죠. 근데 저렇게 막, 그래도 한 타율이 한 3알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어, 현재 완료 시절에 얼마나 공들여서 배웠는데 타율이 2알이 안 나오고서 지금 저런 타자를 내가 지금 뭐 감독으로서 어? 좀 내보내가 되겠어? 삼진아웃 막 먹고 되돌아올 게 뻔한데 어? 대타들 좀 이제 출두하시죠. 어? My aunt had just come back from shopping. 방금 되돌아온 행동을 완료해서 I have to close now. 이제는 편지를 덮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has been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전치사 in과 더불어서 계속 2주 동안 런던에 있다고 얘기하는 계속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 visited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visited가 와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어떤 순간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데 그게 과거 시점이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점. last Sunday가 있기 때문에. 근데 3번은 조금, C는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뒤에 보니까 나 이제 편지를 덮어야 되겠다. 그렇죠? 방금 누가 뭐 하는 행동을 완료했으니까 my aunt가 쇼핑 갔다 하는 행동을 방금 완료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덮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has just come. just 녹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 현재 완료 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물어보는 내용의 핵심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이라면 have나 has 그래서 바뀌고 언제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싶으면 다중하고 쓰고
그리고 단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한꺼번에 합쳐서 한 문장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래? 그게 경험일 수도 있고 계속일 수도 있고. 5일 전에 애를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으면 5일 동안을 해야 되고, 지난 주말에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5살이었을 때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내가 5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로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문제 22하고 23은 이런 질문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정리정돈하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겠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3번에서는 요약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글을 대화로 바꿨을 때 들어갈 말이 뭐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쭉 봤는데 히어도 보이고 유도 보이고 이상하게 생긴 단어도 보이고 오브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면 얘를 둘 다 무슨 명사란 말이야? 동의명사란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히어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너는 누구는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겠죠. 누구에 대해서 누리와 마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겠죠. 맞습니까? 그럼 넌 들어본 적 있니는 뭐예요? 넌 들어본 적 있니? Have you heard of? 됐습니까? of 대신에 about을 써도 되고요. Have you heard of? Have you heard about? 자, 여기 우리 살펴봤죠? 왜 틀렸나? 왜 말했나? 안 하고 지나갔나요 혹시? 여기 앞부분? 앞페이지 했죠?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누리 앤 마루 하면 되겠죠. Have you heard of 누리 앤 마루? 들어본 적 있으면 Yes, I have. 못 들어봤으면 No, I have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적과 중에 경험도 있습니다. 들어본 경험입니다. 여기다가 넣기 적당한 부사는 여기에 넣기 적당한 부사는 뭐? 얼레디입니까? 저스트입니까? 에버입니까? 예스입니까? 비포입니까? 말을 해, 말을! 에버죠. Have you ever heard of? 또는 Have you ever heard of 누리 앤 마루 before? 이런 것들 전부 다 경험경험 꿈에서 많이 쓰이는 부사들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they are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팩트를 얘기하겠죠. 현재 시제니까. they는 당연히 누리 앤 마루 대신 왔고 누리 앤 마루 are native Korean dolphins. native가 뭔 뜻일까? 토종이죠. 토종. 그렇습니까? native. native speaker가 뭐야? 원어민을 네이티브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티브는 토종이 되는 거죠. 토종 한국 돌고래랍니다. 수입산 돌고래가 아니고 토종, 네이티브. 네가티브가 아니고 네이티브잖아. 이게 무슨 네가티브야? 옛다 네가티브. 옛다 부정적인. A man found them in a nest near the sea in December. 무슨 시제입니까? 방금 읽은 문장.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요? 과거 시제죠? 그럼 왜 과거 시제 썼죠? 아, 이는 필요 없나 보네. 언제 12월 달에가 보이죠? 여기는 왜 현재 시제입니까? 팩트니까. 그래서 누리의 누리의 마루와 토종 한국 돌고래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그럼 여기에 과거 시제 쓰는 이유는 지난 12월 달에 생겼던 일이니까. 어떤 남자가 누리의 마루를 어디에서 그물 안에서 발견했대죠. 그물은 그물인데 어떤 그물? 바다 근처에 있는 그물 안에서 발견했대죠. 그물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아, 진짜 힘들다. 1학년들 수, 2학년들 수업. 아, 진을 다 빼는 거야. 한 놈은 계속 헛스윙 하고 있고, 한 놈은 말은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한 놈은 그냥 니야 지켜라. 난 모르겠다. 어, 니들은 추가 요금 받아야 될것 같아. 왜, 그, 택시 같은 경우도 밤 12시 이후에 이렇게 운행 가면 할증 요금 받잖아. 그렇지. 왜 할증 요금 받지? 어, 그래. 니들은 할증 요금, 한, 다른 수업, 내가 있잖아. 그, 화요일이 다가오면, 화요일이 되면 월요일은 되게 막 푸근해. 월요일날 뭐, 중1들 수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니까. 중1들, 지금 중1들 알잖아, 시끄러운 놈들. 쨍쨍쨍쨍쨍쨍! 거의 뭐 물어보면 뭐, 대답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맞는 놈도 있고 틀린 놈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저것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겠으니까. 이건 뭐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다 설명해야 돼, 뭐. 했더니 또 하고, 했더니 또 하고, 했더니 또 하고. 그리고 이제 할때 됐다. 이제는 진짜, 와, 진짜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경험적으로 How many times? 와우! 한 번을 얘기를 하네.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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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시제? 와우! Fantastic! 선생님 죽이려고 작정했죠?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겠으면 아는 건 넘어가고 모르겠는 건 설명하면 되는데. 한 놈. 시험 치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 계속 헛소리하고 있고. 어휴. 한네 배는 받아야 될것 같아. 아이고, 그 다음에 take A to B죠. 그 다음 문장에. take A to B의 뜻은 A를 B한테 데리고 가는 거죠. 사이언티스트가, 근데 왜 하필이면 투기죠? 그럼 루프트는 왜 과거시죠? After them입니까? 혹시 룩 애프터 이런 거 혹시 배워본 적 없나요? 혹시 룩 애프터? 한네번 정도 얘기했는데, 룩 애프터. 룩 애프터 하면 동시에 머릿속에 또 엄청 좋을 텐데. 룩 애프터는 take care of, care for, 뭐 같이 혹시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지 않나? 룩 애프터랑 take care of랑 care for랑 이렇게 같이 막 있잖아. 어? take care of가 뭔 뜻이에요? 그럼 룩 애프터는 뭔 뜻이겠어?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안 보이지만 당연히 뭐가 생략됐겠어요. 투도 아쿠아리움은 있는데요. Scientists took them to the aquarium and looked after them in December. 생략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고 예라야죠. 그렇습니까? 12월 달에 발견했는데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거기다가 그물에다 계속 걸어놓고 나중에 뭐 다음 달 1월 달에 뭐 아쿠아리움으로 옮기고 돌봐줍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In December. 자, in December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in December 또쓸 필요 없잖아. 뭐 써도 돼, 여기다가. 저러고 있고, then. In December 또는 then이 생략된 거죠. 그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n이든 in December든 어쨌든 간에 전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에다 굳 찍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단순 과거시제라고.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 누리의 마루를 어디로 수족관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그를 뭐 해줬다? 그들을 뭐 해줬다? 돌봐줬답니다. 그렇습니까? 자, at first. 처음에는 The condition of the dolphins. 자, 여기는 왜이 시제죠? 지금 동사마다 내가 지금 7다 하면서 왜이 시제를 써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시제? At first, the condition of the dolphins was very bad. 과거 시제. 왜 과거 시제 써야 되죠? 자,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was very bad 하면 무슨 시제에 very bad 했단 얘기야 이거? 그럼 현재는 어떻단 얘기야? bad 하지 않단 얘기인 거죠. 최소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더 돌핀스 있는데 여기는 왜 were가 아닌 거지? 이런 구조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근단 버전은 the condition was very bad인거죠. 됐습니까? 얘는 꾸며주는거죠. 그들의 상태, 다시 말해 그것들이 안좋았다야, 그것이 안좋았다야, 그것이 안좋았다 이 말인거죠. 이런거 중학교 2학년들, 1학년들한테 단골 출제되는거 아시죠? 이 자리에다 were 딱 써놓고 완전 틀려놓는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 배웠으니까 여기에 들어갈게 were냐, was냐, have been이냐, has been이냐. 선택지 점점 늘어나죠. 다섯 개 맞추기 좋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단순 과거시제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s to the scientist. 자, thanks to는 여러분들 리더스 뱅크 같은 거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 게 있어. thanks to가 뭔지 줬더라. 누구누구 덕분에 줘. Thanks to the scientist. 과학자들 덕분에. 과학자들 덕분에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말은 컨디션이 어때졌다는 얘기를 하겠어? 괜찮아. 무슨 시제에 괜찮아지겠습니까? 일단 현재 괜찮다는 얘기가 최소돼야 되죠. 그렇습니까?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했냐. They have recovered 했네요. They have recovered. 그렇습니까? Recover 뜻이 뭐예요? 회복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ir health,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느리게 천천히.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복해왔다? 현재까지 회복해왔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다? 괜찮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완료경은 계속 되거든요. 어떤 냄새 납니까? 이거? 결과적이기도 하고 계속적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계속 회복하고 분류가 진행되어야 됐다. They will return to their home soon. 이번엔 형광펜 어디다 칠하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found. 야, 얘는 어쩔 수 없이 칠한 거 얘 지우고 took, looked after, was.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하려고 하고 have recovered, will return 전부 다 동사에다 좀 칠하고 있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이번엔? 됐습니까? 곧 그들의 보금자리인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미래 시제 쓸 수밖에 없죠.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Everyone hopes that they will now live happily in the sea.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왜 hope이 아니고 hopes죠? 오케이. Everyone 뜻이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럼 데이 호프네. 아니? 아닙니까? 알죠. 또 설명해야 됩니까 혹시? 에브리 뒤엔 단수 명사하고 히나 쉬 취급하는 거 알죠? 됐습니까? Everyone hopes. 뭐한 되시겠어요 이거? 뭐한 되실 것 같아 이거? 그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바다에서 살 것이라 슬 희망한다. 그럼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요? 누리앤 마루 대신 왔죠. 덜핀즈. 됐습니까? 아다 빠스다. 이거 그 있잖아 왜 섀도우 복싱 하나. 섀도우 복싱 권투 선수들이 10시간 하는데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이 뭐랑 복싱하는 거지? 섀도우인데? 섀도우가 뭐예요? 섀도우 복싱이 뭐겠어? 자기 혼자 막 하는 거지. 그럼
뭐 누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섀도우 복싱이 훨씬 더 힘들어. 사람이 이렇게 스파링 해주는 것보다 섀도우 복싱이 훨씬 더 힘들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반응이 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섀도우 복싱은 계속 이래야 되죠. 나 지금 섀도우 복싱 하는 기분이라니까. 모든 곳을 다 만들어주고 있어 지금. 이것도 짚어주고 저것도 짚어주고. 근데 좀 뺄 때 된 건 좀 빼야 되는데. 아, 내일 하루 휴가 내야겠다. 아우, 월차 써야 되겠다. 아, 나 참나 월차가 없지. 아, 진짜. When did a man find two dolphins in a net near the sea? 무슨 시제 질문이야 이거? 그쵸. 얘랑 이런 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무슨 시제? When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시제겠어. 그래서 he가 뭐 했대요? he가 뭐 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야, 묶고서 파는 거 이거 한두 번 연습하냐? he가 뭐 했다? found 했다. 또 쓰기 귀찮으니까. 만만 길어봤자 day입니까? 뭐 환장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a net near the sea는 또 틀 필요가 없겠죠. 굳이 쓰고 싶다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re 뭐 하든지 아니면 안 써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한 토막 남았네. they found them there. there는 in a net near the sea 대신 왔죠. 바다 근처에 있는 그물 속 거기에서.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뭐 넣으면 돼요? 또 해야 됩니까? 이제 말할 이제 할 때 되는 거 같아. 아, 그냥 나 혼자 그냥 쭉 쳐면 니네 학교 선생님들처럼 수업해야 되겠더라. 나도 니네 학교 선생님들처럼 수업할래. 학생도 얼마나 되냐? 그렇잖아. 나도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할래. 지금 나도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할게. 학교 선생님들 원호 선생님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좋은 분들도 안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쵸? 선생님, 너 잘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나쁜 분들 더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듣습니까? 어때요? 학교 선생님이 쭉 뭐 이렇게 나눠주고 쭉 설명하고, 안녕,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언니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있으면 계속 좋아하고 있을 때. 뭐? 어때? 선생님, 나 지금 문제 안 해주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설명하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답해줘? 아, 선생님 물어보고 답하고. 어떠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대답 안 하는 학생들이고 이강이는 대답합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네? 학교 수업 시간에 대답합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는 타율이 어때? 그치? 오. 그렇죠? 근데 내 수업엔 왜 그래? 일부러 헛스윙 하는 거야? 헤이. 아이고, 부모님 걱정하실 것 같은데? 뭐, 니들 탓이야. 뭐, 내 탓이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맨 계속해서 이 책이 계속해서 쓰이는 가치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In December. 10만 원.
12월 언제? 과거. 과거로 묻고 과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Now, have the dolphins recovered their health? 완료병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면서 완료적인 거예요. 네. 그것도 결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니? 그들의 건강을 쭉 회복했으면 지금 어떤 상태니? 건강한 상태니?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더 돌핀스 안만 길어봤자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스. 근데 좀 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스 they have 라고 썼다. 그럼 부분 점수 받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온 점수 다 받으려면 yes they have recovered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되겠죠. Yes they have recovered their health. 됐습니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Yes, they have 해도 되겠지만 칸이 긴 걸 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소형 파티에서 난리가 나셨군요. 내일 됐습니까? 그럼 이겼어. 됐습니까? 자꾸 문장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어봐.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나? 됐습니까? 왜? 무미가 들어본 적 있니? 무미가 너를 들어본 적 있니? 됐냐? 안 본다면 내가 이거 대면을 써있구나 안 들어간다. 왜 그래? 안 들어간다. 왜 너 써있구나 안 들어간다. 그쵸? 풀어볼 그래! 해보겠어! 이런 게 없다. 근데 이거 왜 틀렸냐? 아니 이거 시키자니까 이분까지 된다고 했네. 알겠는데 왜 그런지 뭔지 아는 건데 근데 왜 그런지 아죠? 얘는 왜? 왜? 지금은 마이너스 이게 얘는데 얘야?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이상아? 왜? 이상아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고 물어봤지? 펜스 때문에 아니고. 어. 근데 나 뭐래? 어? 뭐래? 아까 안다며? 너 자꾸 나한테 사기치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왜? 자, 경험이야. 그러니까 여러 번 갔다 와 온 적 있다 이거 있어. 자, 이 시험 문제가 너한테 계속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을 읽어도 뭐 무슨 얘기 했는지 알겠을 때가 있고 모르겠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뭐 누가 해주는 뭐 드라마를 봐도 알겠을 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모르겠다 알겠어.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인 거야, 이야기. 이 녀석이 들려준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응? 대시험 쳐보면 알겠죠. 네. 어?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She has wrote an email in English가 아니고 당연히 she has written 하든지 she wrote 하든지 she write 하든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she has wrote는 has 플러스 pp가 아니라서 완전 틀렸죠. 됐습니까? 자, Mary had just made a model airplane. Mary가 방금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완료적이죠. Has Mary made a model airplane yet? 이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완료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Nobody has ever been to Mars.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하고 싶어요? 없다면 무슨 뜻 하고 싶어도 틀렸다. 있다면 무슨 말인가? 있어요. 아무도 사고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 경험이죠. 냄새 막 내, 난 경험적이다! 난 경험적이다! 이러고 있죠. 에버도 있고, 빈투도 있고, 그 누구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다죠. 그니까,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dnesday. 가능한 표현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She has She had it. 아이고 갈 때 됐다. 아. 그렇죠? 네.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고 완료경험 계속 끌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꼽이고 계속 아팠던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쭉 아픕니다. 뭐 이상해?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체크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없으면 틀린 거죠. 그렇습니까? 얘가 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계속 아팠다 계속적으로. 뭐 이상합니까? 선생님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정신나서 이상하다 치고 있네. 아무리 정신 나가도 내가 한 50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이게 똑바로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It has rained for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완료경험 계속 들어가 중에 뭔 뜻입니까 이거? 계속이요. 네.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이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는 얘기하고 있죠. 네. 하우롱에 대한 것까지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좀 파악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뭘 틀렸던가요? 뭘 틀렸어요? 뭘 틀렸던가요? 세 개 없어요? 뭘 틀렸어요? 다 되십니까? 뭘 틀렸는지 알죠? 네. 뭐? 잘못 세렸겠지 뭐.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하나하나 매기면 정확하게 매길 건데 내가 이렇게 세리면서 매기다 보면 헷갈려. 됐습니까? 한꺼번에 이제 뭐가 맞다 틀렸다 이건 너무 뻔하잖아. 이거 내 예를 들어서 네가 이걸 체크했는데 이거 틀렸다 했으면 답은 이거로 이렇게 보실 거 아니야. 머리 텅텅 비우고. 어? 난 머리 텅텅 비우고 공부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니까 내가 발명한 채점 방법이야 이런 거. 내가 발명했어. 됐습니까? 나쁜 새끼죠. 그냥 하면 될 거. 그 다음에 성빈이 몇 개 틀렸어 여기서? 15개에서 한 개 뭐 틀렸는지 발견했습니까? 예, 몇 번이 틀린 것 같아 성빈이 틀린 거? 8번이 틀린 것 같더라? 성빈이는 크게 몇 번이 틀렸던 것 같아? 아직 발견 못 했습니까? 이강이는 몇 개 틀렸어? 몇 번이 발견했을 것 같아? 몇 번 타요? 고민해봤어? 너무 빨라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나요?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것에 골라라 이러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너무 뻔한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죠. I have been to New York for 3 weeks. 됐습니까? 와우, 너무 질문하면 재밌겠다, 이거. 너무 질문하면 너무 재밌겠죠. 이거 완료 경험 계속 해봐 중에 뭐야, 이거. 당연히 경험.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이 말하는 장소가 뉴욕이 아닌 거죠. 뉴욕에서 체류 기간이 얼마였단 얘기야? 3주였다고. 3주 동안 갔다 와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적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뉴욕에 있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돼? 아니, 끄덕끄덕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지 생각을 하라고. 어? 어떻게 고쳐야지 3주 동안 계속 뉴욕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죠. 그렇죠. I have been in New York for 3 weeks 하면 이때는 계속적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not studied it. 예시죠. 나 아직 그거 공부하지 않았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완료 안 했다는 완료죠. I haven't studied it yet. Have you studied it yet? 이라고 물었겠죠. 그 다음에 I have met his cousin many times. I met his cousin many times. 어느 거지? 네, 완료 경험 계속 그런 과정에 무슨 내용 꼽이야 이거? 경험이죠. 아우 드디어 하는 거야. 우후! 됐습니까? 선생님 좀 미친 것 같죠 지금. 됐습니까? 선생님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그동안 쭉 했던 학생들 중에서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 다 치고 있고. 됐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아서 모르겠고. 계속 헛스윙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언제쯤이면 애들이 이제 완료경험 계속 결과를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이쯤 되면 이제 좀 대충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가 온다라는 거 물어보면 대답도 막 하고 이래. 왜냐하면 계속 설명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완료경험 계속 결과가 나오네. 나는 그의 사촌을 여러 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나 has had a cold. 여기 a cold니까 cold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 감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ince 2 days야 for 2 days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how long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나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근데? 계속 이틀 동안 감기에 걸린 상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요런 형태 있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서술인데 되게 좋아합니다. has, had가 존재할 줄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를 계속 하려고 하면 has, ha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have, had나. 됐습니까? 내가 뭐 이틀 동안 계속 감기에 걸려있다 이런 것 보면 I have had a cold for 2 days. 내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감기에 걸려있으면 I have had a cold since yesterday. 이런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니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다겠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맞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잘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동영상도 있을 거니까 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제 시험은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 일과 단어 시험 다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 두세요. 네. 예.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내일 와서 치고. 이름 써놔. 이름 쓰고 저기 또 책 쪽으로 있지 공개해 놨다. 그렇게 하면 꿈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